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이동량까지 늘어나자 송철호 시장이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건이 됐지만 1단은 3단계를 유지하며 지켜보겠다며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현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북구의 한 청소 대행업체에서 남성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겼습니다. 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시작된 확진자도 누적 인원이 2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산 울산 주점 모임 관련 확진자와 경주 울산 외국인 모임 관련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 바이러스의 검출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도 계속 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전파력, 백신의 예방 효과에서 이전까지의 방역 대응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3일 연속 4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에 올라섰지만 현 3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의 원인을 모르는 조사 중 비율이 타 시도보다 낮은 20% 정도로 방역망의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위험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 단계로서는 4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셧다운 등 도시 전체가 멈추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편의점 취식을 자제하고 산업 현장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와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행위 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